안녕하세요. 제가 말자예요. 네. 덕자 언니가, 덕자 언니가 오늘 바빴어. 말자인 제가 왔어요. 말자야, 이쁜 덕자 언니는 어디가 아픈데? 아, 덕자 언니 술병으로 많이 아프대. 통닭 두 마리랑 무 하나랑 겨자 소스 하나 주세요. 얘네 통닭은 여기다 먹어야 돼요. 여기 이렇게 경맥으로. 울에서 살지 덕자 언니는 키우. 네, 덕자 언니는 샤워를 되게 좋아해요. 네. 저희 덕자 언니는 샤워 매니아예요. 샤워 매니아. 해장해야 되겠다. 짬뽕을 끓여 먹으면 어떨까 하는데. 짬뽕 같이 끓여 먹으면. 싫어요. 네. 하여튼 오늘은 막 이렇게 커. 이거 뭐야? 잠깐만. 왜 이렇게 크지? 어쩐지 비싸더라. 잠깐만. 이거 잘못 샀어. 야, 나 잘못 샀어. 야, 잠깐만. 100인분을 샀어. 잠깐만. 이거 나 잘못 샀어. 나 100인분을 샀어. 재료 준비. 오징어 5kg, 홍합 6kg, 새우 3kg, 양배추 3kg, 양파 4kg, 다진마늘 0.3kg, 참겹채 1kg, 물 24kg. 아니 이거 뭔데? 이게 왜 이런 거 파는데 도대체? 이거 많은 자리야?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걸 파는데? 아, 나 1인분짜리 샀는데. 김밥이 전용 짬뽕.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앞으로 술 먹고 해장은 짬뽕으로 오지게 하게 생겼네요. 네, 정말 중국집 갈 일은 없겠네요. 일단 이 해물 모듬. 이거는 저번에 소분해둔 새우인데 새우도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새우가 딱 3마리? 4마리? 네. 이렇게 찰물에 일단 해동당해 주세요. 말자님이 활 예쁘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당연하죠. 저 어리긴 훨씬 어린데 나이가 깡패잖아요. 집에 배추가 좀 있고 양파가 있으니 이거 쓸어 넣겠다. 집에 근데 파가 없어요. 파. 그다음에 양배추 대신 배추를. 아니 그 콩콩 한 점 보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아니 진짜 볼 때마다 황당하네. 나는 이런 걸 마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 이 레시피를 뻔뻔하게 국간식 팬에 물 24kg과 청경채 직화 짬뽕분 900g을 넣고 약 10분간 끓입니다. 아니 진짜 뻔뻔하게 그지 없어요. 아주 뻔뻔해요. 24kg 들어가는 팬을 어디서 구하라는 거야. 이렇게 홍콩 반점 들어가는 스타일로 1인분만 만들 거예요. 신문만 하네요. 아주 그냥 식용유를 들고 다진 마늘, 양배추, 양파, 오징어, 홍합, 새우를 넣어 이렇게 볶아요. 선생님, 해물은 나중. 해물 나중이라고요? 해물 먼저 들어왔는데 뭔가 중국집 하시는 분이신가? 창석 씨 별말 없으시다가 오늘 뭔가 큰 소리 내시는 거 보니까 좀 이드라견이 있는 것 같아요. 이분 말투를. 야채 나중이라고? 그러면 뭐 먼저 넣어? 도대체 이 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뭔데? 다 나중이면 도대체 뭘 넣으라는 거야? 굴소스 좀 넣을게요. 다정마늘, 베트남 고춧가루. 짬뽕 냄새 나요. 짬뽕 냄새. 고기. 매워요. 간장. 이제 해물 넣고 굴도 있어요. 굴. 꼬막을 넣자. 꼬막 짬뽕. 굴 말고 굴도 넣을까? 다 넣어. 그 다음에 이거를
맛이 난 거 아니야? 어우 너무 짜. 뭐 물르면 되나? 내 짬뽕이 원래 좀 짠맛이 있지.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선생님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물은 1인분을 3번에 나눠서 부으시면 됩니다. 이미 부었는데요? 어, 네. 다음에 그렇게 해볼게요. 어우 어우 너무 맛있는데? 어우 어우 이게 무슨 일이야? 어 이거 안 나는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 맛있는데? 어 코막이 왜 커졌지? 어 아닌가? 잘못하셨나? 코막도 불어? 어우 중국집보다 맛있는데? 웬만한? 와 독단이가 말단이들의 누가 더 미인이세요? 저도 진짜 충분히 너무 예쁘지만 독자 언니도 진짜 세계 최강 미인이시긴 하죠. 짬뽕 자주 끓여 먹을 것 같아요. 어우 불맛나. 이 기름이 불맛나나 봐. 어우 다 풀렸어. 어우 꼬망이요? 아, 못 먹겠어요. 얼굴이 안 열려있어. 나 다시 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소주 땡기는 맛이다. 짬뽕 2개. 아, 네, 아까 레시피 알려주신 분도 감사해요. 아, 정말 맛있네. 짬뽕 먹으니까 짜장 먹고 싶어. 집에서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어. 안 데펴도 돼요. 왜냐면 짬뽕이 뜨거우니까 괜찮아요. 저 햇반도 안 데펴 먹어요. 부침기도 하고 저 찬밥 좋아해가지고. 이제 식성이 특이하긴 한 것 같아요. 언니 별로 맛없어 하는 데를 좋아해요. 고구마는 껍질을 좋아하고요. 단호박도 껍질을 좋아하고요. 닭은 가슴살 좋아하고요. 돼지고기는 오돌뼈 좋아하고요. 배불러요. 잘 먹었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뿅!